스포츠 투데이입니다. 어제 경기가 우천 연기되면서 기아와 한화의 첫 맞대결이 오늘 치러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야구로 매 경기 짜릿한 승부를 선보이고 있는 두 팀의 첫 만남이 야구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수들의 맞대결까지 예고되면서 더욱 뜨거운 승부가 기대됩니다. 기아는 험버가, 한화는 탈보트가 선발로 나섭니다. 탈보트는 올 시즌 5경기에 나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5 한화은행 FA컵 32강 대전시티즌과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는 최근 대전과의 세 차례 맞대결에서 무실점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만큼 대전을 반드시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 홈 경기를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유대회 소식입니다.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중고등학생 동원 없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광주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입장권 구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중고등학생들이 동원됐다는 논란은 이번 유대회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유대회 지원 전담팀을 일시적으로 꾸려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대회 태권도 경기 리허설이자 유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대회인 태권도 테스트 이벤트가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테스트 이벤트에서 효율적 경기 진행을 위한 경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최종 출전 선수 26명이 선발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